아, 진짜 버스킹. 저희가 너무 너무 성공적으로. 힘들었어. 맞아, 성공적이긴 했는데 진짜 힘들었어. 아, 진짜 난감하네. 그게 또큰 힘이 됐어요. 그래, 그랬던 것 같아. 빨리 한 번만 해주세요. 난감하네. 아, 진짜 난감하다, 이 상황. 언니랑 같이 정말 여행을 하니까 저희가 여행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깜빡한 게 있어요. 뭐? 춘천에 고수님을 맞네. 찾아왔잖아요, 저희가. 오. 근데 그걸 깜빡하고 정말 둘이 추억 여행을 맞아, 하느라고 그걸 맞았어. 깜빡했는데 이 맛있는 닭갈비를 저희 둘만 먹을 수 없으니 고수님을 여기서 좀 모셨으면 예의 좋겠거든요. 바르네, 예의 예의 바라. 바르잖아요, 또. 아, 진짜입니다. 아, 그래서요, 피디님. 고수님을 여기서 모시고 저희가 함께 식사를 나눠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은 이 자리는 네. 고수님이 진짜요? 부자요? 그럼 고수님이 마련을 해주신 자리라고요? 고수님 부자신가 보다. 이렇게 밥도 사주시고. 그러니까. 오늘 컨셉이 추억의 트로트 여행이어서 네. 추억의 고수님을 다시 모셨어요. 아, 추억의 고수님. 그러면 지금까지 고수님으로 출연해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오시는 거죠? 궁금하다. 나는 원하는, 모두 너무 좋았지만, 기대되는 한 분이 있긴 한데. 상상이 안 간다. 네. 고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봐주시면 됩니다. 아니, 정말 또 저희를 위해서, 우리 국악자매를 위해서 그러니까. 고수님께서 또 닭갈비. 닭갈비. 아유, 아니, 사실은 저희가 고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버스킹을 하고 왔어요. 진짜? 네. 그 어려운 버스킹을. 정말 난감했지만 언니가 난감한 애로 또 호흡도를 이끌어줘서 와서 내가 잡았구만. 맛있는 것도 같이 먹어야 좋잖아요. 그래서 네. 고수님과 같이 함께 하고 싶어 했더니 이게 웬걸? 그니까. 고수님이 마련해주신 맞아. 자리라고. 이 닭갈비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야. 아, 정말로. 정말로 늘 먹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거든. 맞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생들하고 좀 같이 먹었으면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그려. 빨리 닭갈비 먹으면서. 아, 진짜 막 냄새 맞아요. 미칠 것 같아. 너무 맛있는데. 배고파 죽겠어. 네. 배고프. 저번에 지금 버스킹하고 왔으니 얼마나 네. 먹고 싶었어.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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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다. 영접하셨어, 영접하셨어. 오, 냄새 어떻게 해.